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비대위원장 취임한 지 100일이 됐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당의 주요 당직자들은 물론이고 의원님들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 그리고 안팎의 많은 분들의 그 도움과 협조, 이해가 없었으면은 여기까지도 오지 못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비대위원장 취임하면서 하고자 했던 게 크게 네 가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는 대단히 급한 일이었습니다만 당내의 개파 갈등 이것을 줄이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비전과 담론 그리고 이 정책 또 그러면서 가치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 자유한국당이 잘못된 큰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 속에서 큰 담론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당 운영체계 또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천제도부터 시작해서 당원의 권리를 확대하는 문제 또 지도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인적 청산, 인적 쇄신. 저로서는 오히려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고 그래서 당의 그 면면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하여간 인적 쇄신, 인적 청산 이런 것이 큰 과제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서상 좀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나름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개파 갈등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개파 갈등이 줄어들면서 당의 그 어떤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모여지고 있는가 하면 바로 두 번째 그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담론을 만들고 가치체계를 형성하고 또 그 다음에 새로운 정책 대안을 내놓고 이런 부분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서 정부 여당이 아주 중점적으로 지금 삼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그냥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 국민성장이라는 가칭을 말하자면 임시 이름을 붙여서 내놨습니다만 또 그리고 곧 완전한 모습으로 그 국민들 앞에 내놓겠습니다만 그런 국민 성장을 비롯한 이런 새로운 성장 이론을 저희들이 내놓고 있고 또 남북 문제만 하더라도 그냥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 이 평화로 가는 길을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저희들 나름의 평화 로드맵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국민들 앞에 드러낼 것 같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더라도 부동산 그냥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대안을 가지고 비판하고 곳곳에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 운영 체계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문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열심히 당내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대위 산하에 소위원회를 두고 정치개혁 소위원회와 정당개혁 소위원회를 두고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복잡한 사안인 만큼 아직 공개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토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적 쇄신, 인적 청산에 관한 부분도 아시다시피 253개 당협위원장들의 사퇴를 일괄 처리하고 조직 강화 특위원회 특위를 지금 출범시켰고 또 이를 같이 도우면서 실사를 할 당무감사위원회도 지금 완전한 구성이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실사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시겠지만 일단 많은 것이 지금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가 있고 그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목표는 뭐냐? 최종 목표는
저희들이 정책 정당으로서 거듭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고 또 더 한 발 나아가서 아주 단단한 새로운 그 야당으로서 또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저희들은 부족 하나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도 꾸짖고 나무라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당이 새로운 모습을 갖추도록 열심히 관찰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야당이 바로 서지 못하면 국가가 바로 서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제1야당을 바로 세우는 문제는 우리 온 국민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과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100일을 맞은 지금의 제 어떤 뜻과 그 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